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고요. 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아기 고양이가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스크래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피아노 의자예요. 피아노 의자인데, 아무래도 제가 피아노 연습을 좀할때 옆에 와서 기왕이면은 피아노에 관심을 갖지 말고 피아노 의자 다리를 긁으라고 여기에다가 이 삼줄을 감아줄 거예요. 요거는 국산 마닐라 삼줄 50m. 50m짜리가 1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요거 삼줄이고 요거는 피아노 의자. 요네 다리에다가 감아줄 거예요. 이게 근데 잘 감기면 다행인데, 감기지 않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글루건을 준비를 했어요. 다이소에서 글루건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글루스틱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감아봅시다. 이게 고정이 되는지 감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감아 봅시다. 그런 식으로 일단 감아 볼게요. 한 줄? 한 줄로만 감아도 되려나? 이게 고정이 안 되면은 이렇게 다 붙여가면서 접착제로 붙여갖고 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촘촘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감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끝에 한번 묶은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근데 고양이마다 이 삼줄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카페트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골판지만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마다 달라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골판지도 준비를 하고, 캣타워에는 보통 카페트 스크래처가 붙어 있고, 요거는 삼줄, 그리고 파이오니아 삼줄 스크래처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튼튼할 것 같은데? 글루건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운데는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상단이랑 하단에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한쪽만 먼저 해봅시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장난이 아니다. 어휴. 벌써 힘들어. 아, 장갑 끼고 할 걸. 장갑 끼고 해야겠다. 장갑을 끼고 합시다. 오, 나름 괜찮은데? 멋있어요?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이씨, 내가 거꾸로 했나? 왜 이상하게 이게 끝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이냐? 순서대로 풀려야 되는데. 아이씨, 잘못했나 보다. 거꾸로 했네. 아이씨, 빨간 저쪽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풀고 있어요.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쩔 수 없다. 다 끝내고 청소해야지. 이게 가루가 좀 나와요. 이게 삼줄이라서 이게 나중에 스크래처로 사용할 때도 가루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그만 생명을 하나 책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게 엄청 많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 아래쪽에는 글루건을 써야겠다. 두 겹으로 감는 건 오버인 것 같고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여기다 이렇게 이어서 쓸까? 이렇게 여기서 바로 아 붙여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붙여야겠습니다. 막판에는 좀 글루건을 써가지고 붙입시다. 자 근데 이거 하려면 손을 놔야 되는데 놓으면은 이것도 풀어질 텐데 됐다. 예열 시작.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받침대에다가 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항상 요런 식으로 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는 좀 떨어져도 되니까 일단은 기다립시다. 10분 동안. 자 일단 어느 정도만 빼가지고 묶어봅시다. 한 요정도? 요정도? 여기서 자르고 야 잘라지는 것도 잘 안 자르고 여기서 굳이 글루건을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이거 어떻게 묶어야지? 붙입시다 그냥 잘 안 된다. 이렇게 한 번밖에 묶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붙인 다음에 잘라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쪽은 그냥 위쪽도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냥 위아래 붙입시다. 방법이 없네. 이게 잘 붙으면은 네 개를 한꺼번에 감은 다음에 한 번에 붙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또 30분 이상 예열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나온다. 나옵니다. 나와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이게 막 액체가 막 흐르진 않네. 엄청 뜨겁겠지?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간혹 그 실수로 플라스틱 타면은 연기 팍 나고 그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딱 그 냄새가 납니다. 일단은 이게 잘 붙어야 될 텐데. 예열은 10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이 10분인데 일단 이거 끌게요. 일단 하나 했으니까 일단 끕시다. 일단은 좀 잡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래쪽에는 붙였어요. 붙였습니다.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위에는 그냥 하지 맙시다. 위에는 하지 말고 아래쪽만 합시다. 위에는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튼튼하네. 고양이가 이거 풀진 않겠지. 풀 순 없겠지.
그리고 요 꼬다리는 잘라줄게요. 아우 씨, 장난아 이게 가루가 최악이다 최악. 그러니까 아래쪽도 자르고. 자, 다리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다리 하나가 삼줄로 감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겹으로만 감았어요. 한 겹. 근데 나름 괜찮죠? 아래쪽에는 글루건으로 붙였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묶었습니다. 굳이 글루건으로 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요렇게 네 군데다가 해야 돼요. 요런 방식으로 네 군데를 다 감아줄 겁니다. 열심히 해 봅시다. 자, 이 글루건 때문에 아우 씨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중간에 안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글루건 심이 중간에서 잘렸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요거 이어서 마저 할게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씨.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씨, 아까는 안 나와가지고 분해까지 했습니다. 씨. 자, 네 군데를 다 감았습니다. 이제 위쪽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중인데, 요 매듭 부분에만 글루건을 좀 발라가지고 그것만 고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좀덜 떨어지겠죠? 요 매듭 부분에다가 예헤 요런 식으로 매듭 부분에다가 발랐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고정이 돼가지고 좀더 탄탄하겠죠? 반대쪽도 마저 해주고요. 삐져나온 거 잘라줄게요. 아래쪽 부분도 자를 겁니다. 어휴, 야, 장작 2시간 중간에 막 삽질까지 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지금 요 피아노 의자 다리에다가 삼줄로 감아가지고 스크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피아노를 연습하다 보면은 애기 고양이가 벅벅벅 긁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립시다. 자, 오늘은 스크래처, 삼줄 스크래처 이걸로 한번 개구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일은 요거 설치할 거예요. 요건 오늘 너무 늦어갖고 설치 못할 것 같고, 요거 설치할 겁니다, 내일. 세이펫, 안전문. 요 방명문으로 설치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